메디톡스가 어제 12%대 급락을 했고요. 오늘도 지금 3%, 4%대 지금 지금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유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엘러간이라고 미국의 대형 제약사인데 현재 AbbVie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글로벌 보톡스 1위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과 메디톡스가 2013년도였습니다. 이때 그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보툴리눔 톡신은 보톡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에 관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종료가 됐다라고 이게 이제 공시가 나온 게 이게 확인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이 계약한 그러니까 보툴리눔 톡신의 후보 제품에 대해서 뭐 엘레아간 측이 뭐 진행했던 모든 임상 자료나 그리고 뭐 해당 제품을 개발하거나 허가하는 거 그리고 이걸 상업화하는 것까지 이제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다라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받은 계약권과 이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료거든요. 이런 것은 뭐 일체 반환은 하지 않는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메디톡스가 어제 12% 이상 급락했고 오늘 시초가 대비 낙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3에서 4%대의 약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메디톡스의 그 미국 진출에 차질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현재 실리기 때문입니다. 메디톡스는 2013년 엘러간과 이제 국내 업계 최대 규모로 그때 이제 수출이 돼가지고 계약이 돼가지고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이때 이제 빅딜로 시장에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 규모만 하더라도 자막에 나와 있다시피 한 3,900억 원 규모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권리 반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8년간 이어졌던 메디톡스와 그리고 엘러간의 관계가 끊긴 거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 급락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메디톡스가 미국 시장에 굉장히 빨리 진출한 건데 이렇게 그 관계사와 관계가 이렇게 좀 좋지 않아진 이런 상황들 뭐 이유가 있을까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말씀하셨다시피 메디톡스가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앞서서 엘러관이 어떤 기업인지 말씀드렸는데 손을 잡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와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볼수 있었던 거고요. 그 메디톡스 입장에서 왜 그러냐라고 보면 엘러관을 통해서 그 미국 시장에 간접 진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당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선발 주자입니다. 먼저 뛰어가서 자리 펴고 있는 게 이제 선발 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후발 주자를 진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품 형태도 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툴리눔 톡신인데 액상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엘러관과는 이제 겹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런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방향을 흘러가고 틀었다라는 있군요. 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역시 둘 사이가 멀어지면 결과는 좀 참담하게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기술 도입과 이게 상업화가 과연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도입된 이후에도 사실상 임상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돼서 이건 왜일까? 이런 또 의문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땐 8년을 끌다가 지금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된 것이다. 이런 좀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업계에선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이제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엘러간의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엘러간이 그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고 메디톡스를 이용한 것이다, 활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계약 파기를 한그 시점을 보아도 이 대웅제약이 로열티 지급을 조건으로 해서 그 미국의 판매가 이제 재개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요소도 좀 봐야 된다라는 근거 또한 있었고요. 그리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악연을 또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악연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자료 조작을 주장하면서 FDA에 좀 조사를 요청한 그런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AbbVie 입장에서는 뭐 부담을 나름대로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후발 주자인 대웅제약은 오히려 선전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네. 그래서 둘은 좀 앙숙아니 앙숙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 주자였습니다. 엘러간 출신 연구자들이 설립한 그 에볼루스와 또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이제 2013년 계약을 맺었고 2016년 4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미국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메디톡스와는 비교 아닌 또 비교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메디톡스의 하나의 약점이 거론된 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식약처의 어떤 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톡스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품목 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악영향을 미쳐서 상대적으로 메디톡스 불운의 길이 좀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또 예측도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대용 제약의 그런 부분, 뭐 자료 조작 주장 이런 부분도 함께 어울려 있겠죠. 자, 메디톡스는 다른 제품이다라고 일단 선을 그어도 사실 다른 업계에서 이게 동일 제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사실과 좀 별개로 그래서 엘러건 입장에서도 안정성을 이슈로 해서 판매 승인까지 좀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니까 좀 다 좀 꼬이고 꼬여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국내 기업들 간에 참 선의 경쟁이 좋은데 좀 꼬여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관계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또 뭐 무한 경쟁 시대니까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럼 메디톡스는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또는 전략은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사의 주주분들은 좀 호재성 이런 부분은 다가올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메디톡스 주가가 급락한 거는 미국 시장 진출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이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증권업계 분석은 미국 진출 노력은 그래도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지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메디톡스가 자력을 통해서라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에브비가 수행한 임상 3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뭐 이 데이터를 일단 받아서 자체적으로 FDA 뭐 품목 허가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뭐 에브비 말고도 새로운 파트너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그 기술 개발을 중단한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네 번째 그 특허 제품이 또 내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요. 최대 보톡스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미국 보톡스 시장이 2018년 기준으로 3조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부분 앞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밀고 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이건 이제 휴재를 뭐 상대로 다음 달 특허 소송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휴재를 이제 GS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막강해질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3월에 미국의 그 자사 보톡스 제품에 품목 허가 신청을 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균주 논란으로 꽤 오랜 기간 치고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휴재를 1위를 치고 올라갔던 그런 흐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팩트체크상 제가 이제 메디톡스사에 연락을 취해봤더니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일단 이 팩트는 뒤로 하고라도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을 했던 것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기업일지라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뭐 활동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좌시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메디톡스 쪽에서는 밝혔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리스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좀 의미 있는 실적을 냈는데요. 7분기 만에 흑자 전환 했었고 또 국내 소송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대웅제약과 5년에 걸친 그런 균주 논란으로 인한 소송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뭐 추가적인 분쟁 리스크나 그리고 또 앞서 미국 시장 진출 리스크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신한금융투자가 오늘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예,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FOB가 종료한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임상 3상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FDA와 미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허가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23년 제품 출시가 예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풀리면 수익 창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목표 주가는 내렸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기업 인수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